네, 트윈스 볼 투나잇. 오늘 LG 트윈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 달성과 함께 참 고비가 되었을 법한 한 주를 또 3승 3패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삼성과의 질긴 또 동률의 끝에서 벗어나서 또 삼성보다 한 게임을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경기 할 말이 많습니다. 네,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 LG 트윈스가 9대5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정찬환 선수가 1, 2회만 합계 7안타로 부진을 하면서 조기에 강판이 됐는데 김윤식, 진해수, 김대우 선수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1실점을 합작해주면서 팀 승리에 디딤돌을 마련을 하였고 유강남 선수가 3안타를 쳤고 이영빈 선수가 교체로 나오면서 4타수 3안타 2타점 프로 데뷔 첫 홈런을 결승 홈런으로 장식하면서 삼성의 또 완전히 네, 대역전극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전을 하기 전에 최현성 선수의 동점 만루 홈런 시즌 12호 홈런이 있었고요. 또 김민성 선수가 이 쐐기 홈런 시즌 5호 홈런을 또 필요할 때 쳐주면서 어제 멀티히트였잖아요. 이 김민성 선수가 그러면서 조금 감을 끌어올린 게 오늘 마지막에 홍정호 선수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타자들의 힘, 그리고 투수들의 길게 끌어주는 시너지 효과가 맞물리면서 강팀이죠? 삼성을 상대로 넉 점차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타격 사이클 올라와 있다 했죠? 예, 또 제가 맞췄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다음 이 챕터에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인데요. 정찬원 강판에도 오케이. 대역전극의 조우현, 제가 어벤져스, 좌완 투수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이세 선수가 없었더라면 역전승도 없었을 거예요. 김윤식, 진해수, 김대우 선수의 활약이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 차우찬 선수가 뭐 승을 챙겨주기 위해 안 내려갔다, 운영이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경기도 있을 것이고, 정찬원 선수가 무너졌을 때, 어제 투수를 막 쓰더라도 이 삼성의 기세라든지 이 타구의 어떤 불규칙 바운드나 실책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투수 다 내고 졌으면 오늘 낼 투수가 없어서 절대로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는 운영이 있었을 거예요. 어제 2차전도 지고 오늘도 지는 운영이. 그러나 어제 투수를 어쨌든 아껴두면서 특히 김윤식 선수를 아껴놓으면서 정찬원 선수를 바로 안 좋은데 내릴 수가 있었고 두 번째 투수로 김윤식 선수가 뭐한 점을 더 주긴 했지만 최소 실점으로 삼성의 뜨거운 타격감을 어느 정도 잠재웠고요. 이후에 나온 진해수도 어제 단한 타자밖에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2이닝 동안 멋지게 투구를 할 수가 있었고 김대우 선수 역시 어제 연투긴 했습니다만 삼성의 최지광처럼 1차전, 2차전 다 나왔더라면 오늘 못 나왔을 텐데 또한 경기에서만 등판을 했던 것이 어쨌든 오늘의 호투로 이어졌고 앞으로 이렇게 투수 운용은 선발을 지금처럼 뭐 길게 끌고 가는 리드하고 있을 때는 길게 끌고 가는 혹은 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이런 투수 운용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더블헤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위닝 시리즈를 거두긴 했지만 어제 투수를 다 써서 이기고 오늘 경기 이렇게 맥없이 져버리는 것보다는 어제 조금 아쉽게 내주더라도 투수를 아끼면서 오늘 경기 기분 좋게 한 주에 마무리를 역전승으로 한게 상대방에게는 더 데미지가 크고 왜냐하면 상대방은 어제 뭐 오승환 선수를 8회에 내면서까지 투수를 다 썼고 또 심창민 선수가 오늘 왜 길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심창민 선수가 어제 안 좋았음에도 오늘 올라온 게 결국에는 이 투수진의 뎁스 차이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삼성과의 경기였으니까 또 완벽하게 복수에 성공을 해냈다고 볼수 있고 뷰캐넌은 잘 던지고 LG전에서 3경기 다 승을 못 챙겼네요. 네. 9수에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투수 운용에서 우리가 모르는 현장의 뜻이 다 있다. 그게 이런 기쁨의 경기들로 이어졌으니까 이럴 때더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해야 됩니다. 한 경기 진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저도 어제 열받았어요, 사실은. 네, 2차전 지면서 두 경기 다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정말 한 30분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 30분만 야구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다시 경기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투수를 좀 아꼈네. 그리고 뭐 이영빈이 나와서 그래도 안타를 두개 쳤네. 이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졌잖아요. 만약에 어제 이영빈 선수를 안 쓰고 무안타 쳤더라면 초반에 정주현 실책했더라도 계속 정주현을 썼겠죠. 그러나 어제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보셨잖아요. 빠르게 교체하는 거. 왜 문책성 교체 안 하냐? 뭐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제 이영빈 선수가 실책이 있었지만 타격에서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쓰잖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도 저보다도 특히 저도 팬이에요. 그리고 네, 저도 모르는 현장에 선수들을 매일같이 체크하는 코칭 스태프들이 또 지금 선두권 경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는 경기 열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기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풀라고 야구 보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올 시즌 네, 이런 게 흔치 않잖아요. 선두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올 시즌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외국인 타자 있습니다. 네, 뭐 상대 뭐 호세 피렐라가 있어요? 우리는 외국인 타자 은성채가 있습니다. 은성채 글랜드 슬램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오른손 거포 LG 트윈스가 뭐 이루수도 전통적으로 좀 약한 포지션이고 좌타자들은 많은데 우타자들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최은성 선수의 올 시즌 정말 뜨겁습니다. 5월 이후에 돌아왔을 때 4번 타자로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만 4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율이 무려 4할 5푼 8리고 출루율은 5할 3푼 6리, 장타율이 9할 5푼 8리예요. 그야말로 외국인 타자가 없는 부분을 진짜 은성채 그리고 이제 보어가 뭐 올게 유력하다는데 이미 보어가 있죠. 문보어, 문보경 선수까지 이두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는데 최은성 선수는 화요일 홈런, 수요일 홈런, 토요일 홈런, 일요일 홈런 참네 개의 홈런을 또 뽑아내면서 또 팀에 필요한 점수들을 매번 채워주고 있고 득점권에 강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올 시즌 뭐 득점권에서도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도 3타점, 3타점, 1타점, 2타점, 1타점, 4타점으로 6경기 모두 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모든 경기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은성 선수의 놀라운 한 주였습니다. 그야말로. 네, 6월에 또 최은성 선수가 이제 등렬을 5월 말에 했고 올스타 투표에서도 지명타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참 올해 최은성 선수가 늘 짝수에 좀더잘 치던 선수였는데 올해는 참 홀수이지만 최은성이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빈 선수의 대활약을 또 주목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더블헤더 2차전에서 스타팅으로 나오면서 결정적일 때 실책이 있어서 더그아웃에서 참 네,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보고 안쓰러웠는데 박용택 해설위원이 말한 것처럼 프로는 뻔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례를 가장 또 생각나는 선수가 오지환 선수인데 오지환 선수 보세요. 삼진 먹고 실책해도 강한 멘탈로 다 이겨내잖아요. 이겨내고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주는 유격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영빈 선수도 이제 1년 차고 이제 걸음마를 뗐고 이제 안전벨트 매고 출발하는 차와 같은 새 차와 같은 그런 느낌의 이영빈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빈 선수 참 계속해서 뭐 실책을 하든 뭐 결승 타이를 치든 도루를 하든 어떻게 되든 진짜 막 예. 덤벼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신 있게, 패기 넘치게. 예, 이영빈 선수가 선배들의 또 사랑을 받으면서 쑥쑥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경기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 또 오늘은 결승 투런. 뭐 상대 투수가 뭐 동네 고등학생 투수도 아니고 무려 국가대표 출신인 심창민을 상대로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이영빈 선수 참 네, 그리고 가족분들도 많이 기뻐하실 거고 선수 본인도 참 얼마나 진짜 기쁠까요? 네, 프로에 처음으로 올라와서 홈런을 쳤는데 그것도 결승 홈런이고 또막 레전드 선배들이 막 이병규 코치님 뭐 여기 김현수 선수, 오지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막 김민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막 격려를 해주는데 참 오늘 잊지 못할 하루가 될것 같고 이 좋은 감 그대로 이어나가서 아마 류지환 감독님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조기에 쓴 거를 보면은 앞으로 출장 기회가 더 많아질 텐데 거기서 참더 불을 뿜는 활약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 역시 이영빈 선수의 마수거리 홈런, 결승 홈런을 뽑았습니다. 약속의 8회. 오늘은 2002년생 이영빈 선수가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3회 정주현 선수 대신 대타 출장을 했고 뷰캐넌을 상대로 두 개의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우리 신예들 뷰캐넌을 상대로 아마 뷰캐넌이 인성이 좋아서 뭐 어린 선수들 상대로 좀 약간 조카나 아들 상대로 문보경 선수도 홈런이 있었으니까 어린 선수들 상대로 좀 봐주다가 맞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이영빈 선수도 뷰캐넌 상대로 안타 두 개를 뽑았는데 이 동갑내기인 이승현 선수와의 매치업이 있었습니다. 이 이승현 선수도 1차 지명 삼성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좌완 투수인데 여기서는 삼진을 먹으면서 물러났지만 심창민 선수를 상대로 이 심창민의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우익수 뒤에 투런 홈런. 올 시즌에 보니까요, 심창민 선수의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홈런으로 연결한 좌타자는 이영빈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유일하게 이영민 선수가 심창민 선수의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홈런을 만들어낸 좌타자인데 그야말로 참 대단한 홈런이었고 제가 이제 이 홈런을 보면서 참 그래도 판이 깔렸구나. 어제 실책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렇게 바로 다음날에 고개를 들면서 포효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생기는구나. 역시 야구란 인생과 같습니다. 하루 안 좋아도 바로 만회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참 야구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생과 정말 같은 것 같고 네, 이영빈 선수의 데뷔 첫 홈런 축하하고 오늘 승리의 주인공 이영빈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의 플레이어 역시 이영빈 선수입니다. 포브스 선정 가장 핫한 2002년생 야구 선수. 그동안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영빈 선수의 활약을 조명했으니까 오늘은 이영빈 선수 관련 이모저모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TMI. 자, 일단 이영빈 선수도 야구인 2세입니다. 이제 이영빈 선수의 아버님께서 전 한화 이글스 3루수인 이민호 이 씨가 이민호 전 선수가 이영빈 선수의 아버지고요. 2002년생입니다. 2002년도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났던 해인데 월드컵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고 박용택 해설위원이 프로에 데뷔한 해고요. 또 LG 트윈스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가 펼쳐졌던 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저도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 많이 봤던 매직키드 마수리가 당시에 이제 전국의 소아과를 이제 뭐 진료가 딜레이되게 만들었던 매직키드 마수리가 첫 방송된 해이고요. 당시의 히트곡은 보아의 넘버원 장나라의 스윗드림. 야, 이것도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 해에 이영빈 선수가 태어났고 1라운드 전체 7번으로 올해 뽑힌 신인입니다. 그래서 이영빈 선수를 뽑을 수 있던 팀은 롯데, 한화, 삼성, 기아, KT, NC인데 이 팀들 스카우터 팀들 오늘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네, LG의 스카우터 분들은 참 오늘 기쁨에 뭐 회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진짜 기쁠 것 같아요. 본인이 골라서 뽑은 선수가 대활약을 해서 1년 차에 이렇게 홈런을 치면은 자, 이 이영빈 패스한 팀들 네, 아쉽게 계속해서 이영빈 선수가 좋은 활약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벤트 안내가 있습니다. 이제 6월이 가고 7월이 옵니다. 7월에는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관 이벤트를 한두번 정도만 실시할 계획인데요. 그첫 번째, 7월 3일 토요일 한화전. 7월에는 토요일 경기가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한화전, 저와 함께 야구를 보실 구독자분을 모집합니다. 자리는 1루 외야석이 될것 같고요. 또 포토카드와 간식을 증정하니까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댓글 링크에 그 구글 폼이 있어요. 폼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영상 촬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 뽑히신 분들 중에 가끔 사정이 생겨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이 다른 신청하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뭐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최대한 가능하신 분으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KT와의 또 더블헤더 포함 4연전이 있습니다. 임찬규 선수와 고영표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KT전은 또 고영표가 나오네요. 고영표 한번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타격이 좋을 때또 준비를 잘 해서 화요일 경기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좌타 라인 요즘 좋잖아요. 이영빈 선수가 또 스타팅으로 나오면서 홈팬들에게도 선물을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잇. 참 이번 한주 위기도 많았고 역전패도 당하고 참 가슴 아픈 한 주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한 주의 마무리 대역전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LG 트윈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올해 정말 정상을 노리는 팀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한 경기 한 경기에 너무 매달리시기보다 이렇게 이길 때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질 때는 내일 이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야구를 항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LG 트윈스가 승리하는 날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야구가 있는 곳은 언제나 트윈스 볼 투나잇. 여러분 고맙습니다.